심지어 2키 올렸대요. 실수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마이크 다시 열어드릴게요. 아, 뭘 실수가 어디 있다는 거야? 김환자! 와, 와, 뭐야? 무슨 실수야? 실수가 어디 있었는데 도대체 여기서? 뭐가 있었는데 아까 저 팔로 한 거 그거 말고 실수 없었습니다. 그 팔로 아까 그 팔로 그 켜놓은 거가 실수였지. 내가 봤을 때는 실수가 전혀 없었었습니다. 와, 아까 1절에서 플랜난 거 그거 조금 말하는 거 같은데 저희한테는 실수로 전혀 들리질 않았습니다. 잠깐 1절 부분에서 조금 들린 거 있었는데 그거 말고는 뭐 없었고요. 솔직히 아까 그 팔로 그거 말고는 그쵸 좀 그거 좀 짜증 났죠. 아, 뭐 짜증까진 아닌데. 잘했어요. 진짜요. 좋아요. 아, 뭘 또. 아,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진짜 너무 잘하신다. 와, 나 깜짝 놀랐네. 와. 이게 지금 반만을 두 키를 올려서 이게 원곡자분이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손카페 오셔서 공연을 하고 가셨단 말이죠. 그 공연할 때도 사실 너무 힘든 노래라고 자기도 라이브를 잘 안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거 자체를 한 키가 아니라 두 키를 올려서 본인이 능력치 이 상한선까지 했어요. 근데 제가 들어봤을 때에는 그 호흡에 살짝 남았거든요. 네. 남았어요. 이 지금 한 이만큼을 불렀으면 이만큼까지 올라갈 수 있을 충분한 호흡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가 정말 다시 한 번 더 높게 평가하고 일단 권민재 님은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오늘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래도 뭐 와, 여기 입부터 네. 장까지 약간 스트레이트로 뚫려 있는 듯한 느낌. 아, 스트레이트로. 네. 아.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제가 전문적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시잖아요. 아니 성내에서부터 여기 잠깐 진짜 내가 뚫려 있어요. 실제로 내가 뚫어봤어. 어떻게 알아 내가? 그냥 걸리는 거 하나 없이. 네. 어떤 뜻인지 아시죠? 알아주세요 제발. 알겠습니다. 비유가 정말 찰지시네요. 좋습니다. 뭔지 일단, 아시죠, 님들? 권민재님 너무 수고하셨고 오늘 함께 참여한 권민재입니다라고 카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분은 뭐 최고 최고. 깔 게 없다 깔 게 없어. 와, 이게 3차전이 너무 세네. 너무 편안해 보이셨는데 그래도. 그니까요. 네. 와, 야, 여러분들 오늘 미쳤는데요. 지금 3차 예선전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니까요. 이 다음 참가자가 굉장히 긴장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조뚜님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조뚜님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조뚜라고 합니다. 네, 하필 제가 권민재 씨 뒤에서 한다라는 게 참 애석한데요. 네, 제가 불러드릴 노래는 그 원데이 키즈의 사랑이 식었다고 말해도 돼 들려드릴 거고요. 제가 뭐 따로 방송을 뭐 정기적인 시간에 하고 있진 않지만 지금 제가 둘째 아이를 좀 키우고 있어서 둘째 아이 다 키우면 제가 또 재밌는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들려드릴게요. 과연 어떻게 보면 이분은 좀 아마추어 참가자이신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전쟁 같았다. 우린 행복한 나날에 수만큼 아프게 했던 날들도 많았고 울렸던 날도 많았어. 길었던 시간은 지켜줬던 너야.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게 멀어지게 한 걸까. 어리숙한 내 잘못인가. 사랑이 식었다고 솔직히 말해도 돼. 가슴 뛰는 설렘이 내겐 온 거라고. 나보다 좋은 사람이 너에게 생긴 거라고. 1절은 1, 2절은 2까지 올려주세요. 핑계겠지. 우린 안 맞는다고 질리게 들었어. 네 맘이 떠나간 후로 혹시나 우리가 괜찮은 시절에 만나
잘해줬다면은 우리 조금은 다를까.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게 멀어지게 한 걸까. 철이 없는 내 욕심인가. 사랑이 식었다고 솔직히 말해도 돼. 가슴 뛰는 설렘이 내게 잊으려 날 망가뜨려도 남아있는 너 나보다 더 어디가 좋아서 떠난 거니. 인정하려 해봐도 미워. 내가 좀 더 잘나서 성공할 때 서볼게. 그때 난 홀로 이 길을. 와. 일단은 우리 아버님, 그러니까 아이 아버님이라고 하시고 이제 아직 이제 스트리머를 준비하시는 살짝 아마추어 이제 스트리머 분이신 것 같은데 충분히 좋은 실력을 갖고 계십니다. 충분히 좋은 실력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이분께서 제가 봤을 때 CPU가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에요. 탁월하신 분인데 아직 배우지가 않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뭐 호흡이라든가 아니면 뭐 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오늘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우리 조뚜님 카톡 BJUMMM 요길로 오늘 참여한 조뚜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 아이디는 개인적으로 바꾸시는 거를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이게 아버지이시니까 나중에 이제 아들이 딱 봤을 때 아빠 유튜브 아이디가 조뚜야? 이게 조금 어감이 좀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예, 좋습니다. 자 일단은 조뚜님까지 한번 만나 뵙고요. 이제 다시 트위치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치 엠페로님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스트리머 랩대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4월 3일 날요 방제에다가 창현을 검색을 해주시면 창현을 입력을 해주시면 저희가 스트리머 랩대전 여러분들 찾아갈 겁니다. 네, 스트리머 랩대전 찾아갈 거니까 많이 많이 오셔서 랩 잘하시는 분들 추천 많이 많이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 해도 돼요? 랩 나오실 거예요? 아니요. 한번 나오시죠. 안 돼요. 시간 낭비예요 진짜. 왜? 에이 제가 무슨 랩이에요. 랩 잘한다고 얘기하던데? 누가요? 왜? 아니, 아니에요. 장난으로 얘기한 거예요. 일단은 스트리머 랩대전 우리 다콩님께서 출전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기대하시고 여러분들 또 들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다음 분 한번 바로 한번 만나뵈죠. 우리 엠페러님 들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트위치 TV와 이제 모바일 플랫폼의 하쿠나 라이브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엠페로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그 방금 그 공지를 들었는데 그 랩대전이 따로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랩을 하는 사람인데 왜 랩이 없나 했더니 뭐 마이크가 좀 큰가요? 랩대전에 나오세요. 네, 죄송합니다. 저 몰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네, 좀 많이 떨려가지고 제가 이제 제가 유일하게 이제 그럼 랩대전에 나올까요? 죄송합니다. 자, 빠른 손절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여태 긴장하고 계셨을 텐데 얼마나 이걸 지금 몇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나 어떡하지? 전천 받아가 반만 불러가지고 40만 불렀는데 어떡하지 하다. 자 일단 이게 트위치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막 트위치다. 브랜드 트레이다 이게 바로. 자 좋습니다. 일단은 랩대전 일단 많이 기대해 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트위치에 계신 분 중에 잠시만요 여성 랩 하시는 분 누구죠? 성함? 트위치 아이디 나 기억이 안 나. 뿅아리님. 맞아요. 뿅아리님 섭외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제가 좀 전달 좀 해주세요. 이 내가 이분을 좀 섭외하고 싶은데. 아 고만숙 씨는 안 되고요, 여러분. 어이 죄송합니다. 고만숙 씨는 그게 무슨 랩입니까? 예, 그분은 안 될 것 같고요. 예, 그분 좀 힘들고요. 저분 한번 좀 섭외하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엠페로님은 랩 대전에 나오실 거고, 자 일단은 균상이 갑니다. 네, 아프리카 유튜브 트위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창현 스트리머 대전의 2차에서 다행이다 불렀던 생유 균상TV라고 합니다. 오늘 꿈에서 기안팔사님이 갑자기 나와서 같이 놀이공원을 놀다 왔는데 그 꿈의 해몽이 이번 스트리밍 대전에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균상TV 그리고 진한 소통방송 보이는 라이브 BJ 균상 많은 간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스타, 틱톡 그리고 이번에 시작했는데 하시는 분들 있으면 균상TV 한 번씩 찾아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불러드릴 노래는 적어놓은 걸 읽었어. 네, 퇴근버스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아무쪼록 이 시간에 적어놨다. 누가 봐도 적어놨다. 그쵸 그쵸. 적어놨어요. 앞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심지어 어떻게 적어놨냐면 이렇게 뛰어났어요. 이렇게 뛰어났어요. 심장 소리. 이렇게 뛰어나가지고 이걸 읽은 겁니다. 아 맞아요. 균상님한테 한마디 드릴게요. 이 전에 참가하셨을 때도 굉장히 이분이 좀 미흡해가지고 한번 재참가 만약에 뭐 기회가 있다가면 다시 준비를 잘 해와서 이제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너무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너무 발전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실망했어요. 지금 노래 숙지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변한 게 없으면 여러분들 그냥 바로 컷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참가의 기준은 뭐냐면 그만큼 자기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시 끌어와서 수용하고 자, 또 발전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 봤던 거 똑같은 거 볼 거면은 저희 시간 낭비거든요. 그래서 균상님께서 이렇게 조금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지만 저희 참가하고 시청해주시는 분들한테는 이거는 민폐입니다. 이런 거는 조금 양해 말씀드리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음 분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균상님 갔다 왔고 우리 천사의 눈물님 다시 갑니다. 천사의 눈물님. 안녕하세요. 설마 그대 네, 한때 세이클럽에서 노래했던 천사의 눈물입니다. 2차 본선에서 탈락했어요. 최근에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지난주엔 77시간이었는데 일주일 사이에 88시간으로 자라고 있어요. 아 그리고 저 유튜브도 시작했어요. 구독 좋아요 앙케 버튼 눌러주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노래 하겠습니다. 네, 하신 분을 창현님이 뭐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대놓고 그냥 했어요. 자 부를 곡은 대본 유출. 아 웃으면 안 돼요. 저 이번에 하얗게 불태울 예정입니다. 자 부를 곡은요 홍자 버전의 사랑참이라는 곡이고요.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때보다 좀 덜 떨리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좋아 좋아. 저 창현님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기대돼.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사랑이 너무 아쉬워 다가가면 더 멀어지네 사랑 참 힘들 참을만 해요 괜찮아요 힘들면 좀 어때요 사랑을 잃은 아픔보다 참는 게 더 쉬워 들을 때는 네. 왜 이렇게 본인 실력보다 쉬운 거를 선택을 했지 했거든요. 네. 뒤에 필살기가 있었네요. 후반부에 네, 터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일단은 전에도 한번 천사의 눈물을 천사의 눈물님을 이제 뵀었지만 어떠셨냐면 그때도 옛날 감성 이제 이 세이클럽이라 혹시 세이클럽 아세요? 엄청 옛날 건데 네. 아 아무튼 제 때예요. 제 때 무슨 막 라디오도 있었고 윈앰프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라디오 맨키로 컴퓨터로 듣는 뭐 이런 게 있었어. 거기서 굉장히 고수로 이제 이름을 날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옛날 창법과 옛날 감성을 갖고 계신 거지. 근데 우리 나이 또래의 사람들은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고 저렇게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 신인식 분들은 이런 곡에 대해서 호불호가 조금 갈려요. 왜냐하면 감정파잖아. 아시죠 네, 여러분들? 맞아요. 감정파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 요즘 분들은 조금 뭔가 그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감정파라기보다는 뭔가 테크닉도 뭐 다양한 걸 좀 많이 왜요? 신식이요. 구식 저희가 구식이라서 아무튼 그래서 감정이랑 이렇게 뭔가 테크닉도 좀 많이 보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하지만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 그리고 저보다 조금 한 7-8살 좀 아래에 건드는 분들까지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높게 평가하고 고득점으로 생각하라고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천사의 눈물님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카톡 BJUMMMA 여길로 오늘 참여한 천사의 눈물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다음 참가자분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TV의 더 부릭님 가보도록 합니다.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부터 노래 방송을 하고 있는 네, 가수 겸 보컬 트레이너 더 브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참가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좀 더 편하게 노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본선에서 라이브를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노래는 얼마 전에 나왔던 MC 더 맥스님의 처음처럼이라는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불러드릴게요. 네. 와, 좋네. 제발. 부시게 웃던 널 기억해 이제는 다시 볼 수 없게 됐지만 그네 붙잡았던 기억들만 이 겨울을 지나간다 마지막이 들리지 않게 전하는 기다릴게 이 한마디 대신 피고 진다 뜨겁게 시린 우리 사랑 보내지 못한 계절처럼 피어나 단 한 번도 겨울이 없었던 것처럼 피어나 언제라도 사랑스러운 그대로 추억은 지나버린 계절에 그대로 너와 두고서 그래 겨이 쌓은 그리움 자 1, 2 올려주세요 이 눈물로 흘려내면 그뿐 이 눈물이 그댈 피워낼 수 있다면 그걸로 나는 괜찮은 걸 피어나 단 한 번도 겨울이 없었던 피어나 언제라도 사랑스러운 그대로 스치듯 그대 곁에 맴도는 이 작은 한마디조차 여기 남겨두고 아픈 기억은 여기 남기고 피어나 우리 처음 만났던 그때 그때처럼 피어나 사랑했던 그대 모습 그대로 추억은 지나버린 계절에 그대로 너와 두고서 마치 야. 와,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부르죠? 잘 들었습니다. 자, 확실히 괜히 이 트레이너분이 아니라는 게 다시 한 번 더 실감이 딱 드는 게 뭐냐면 정말 그 정석 그대로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보컬 트레이닝이나 이제 노래를 딱 이제 배웠을 때 딱 어떤 부분에 뭐 호흡과 어떻게 이렇게 나눠 쓰고 쪼개 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석을 제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음이 남고 이게 너무 쉽게 부르다 보니까 사실 알죠? 이게 막 피어나는데 뭔가 그때 막 호소력 있게 좀 더 부르고 뭔가 이런 액션이라든가 연기가 조금 더 가미가 됐었으면은 보는 맛까지 정말 완벽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숙지가 좀 덜 됐다고 생각하는 게 노래를 부르시면서 곁눈질로 이쪽을 보시고 이 뭔가 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뭔가
미흡하다 보니 이게 이 사람 그냥 딱 어떤 느낌이냐 받아들였을 때 잘한다 그냥 딱 잘한다로 그냥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호소라든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뭔가 이렇게 막 뱉는 거라든가 이런 그림들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보는 맛도 왜냐면 이제는 듣는 시대도 있지만은 보는 시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같이 보고 있고 그런 걸 좀 더 가미해 주셨으면은 더 좋게 들렸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음악적인 부분은 깔 건 없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똑같이 묻어가는데요? 아니 진짜 묻어가는 살짝 묻어가는데요. 네. 감정 연기가 좀 있었으면 더 잘해. 제가 말이랑 뭐가 다르죠? 그리고 그 호흡이 남으셨어요. 그 1절에도 2절에도 네. 먼저 저도 얘기했는데요. 얘기 안 해. 잘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너무 잘하셨고 일단 브릭님 여기 카톡 BJUMMM 숫자 5으로 오늘 참여한 더 브릭이라고 보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음악적으로 진짜 깔 게 없었어요. 네. 그리고 너무 잘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좀 뭔가 제가 이렇게 피드백이나 우리가 피드백하기가 조금 되게 그랬어요. 만약에 USM님이었으면 아마 한 소리 하시지 않았을까. 뭐 저랑 이제 다른 생각이 가지고 계신 또 계시기 때문에 아마 왠지 뭔가 생각이 좀 듭니다. 교과서적인 교과서적인 그런 느낌의 노래였다라는 거. 하지만 진짜 이런 부분은 깔 게 없는 거예요. 와, 호흡이 남아요 그거를. 그리고 노래 부를 때 딱 보면은 호흡이 뱉었다가 이게 보이지 않아요? 그 가사가 호흡으로 부르는 가사가 확실히 딱 보였어요. 자 일단은 다음 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한 분 더 갑니다. 우리 김규랑님 갈게요. 규랑님 찾아갑니다. 제 홍보는 저는 방송을 9시쯤에 시작하고요. 게임 방송도 하고 노래 방송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게임 방송 지금 제가 서폿이거든요. 섹시한 원딜을 구하고 있으니까 섹시한 원딜님 구해요. 그리고 오늘은 노래는 다 좋은데 다비치의 모르시나요를 부를 건데 나는 이거 좌우반전 해주고 싶다. 제가 건호 나갔을 때 첫 곡으로 불렀는데 그때 너무 망해서 이불킥을 며칠을 한지를 몰라요. 그래갖고 오늘 다시 모르시나요를 제대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딸의 양말로 보여요. 나는 오늘 다시 모르시나요를 제대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딸의 양말님 그냥 하세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딸의 세 번의 위기가 있잖아. 좀 잠기신 것 같습니다. 생존 76.
일단은 다시 한 번 더 우리 딸의 악몰님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제가 듣기에는 사실 이게 모르시나요 라는 노래를 부를 때에는 굉장히 이게 딱딱딱 끊어 부르면서 1절, 2절, 3절의 호흡을 분담을 잘해서 그 하이라이트 부분에 감정을 다 토해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들었는데, 이게 처음에 도입 부분에서 이렇게 막 너무 좋았어요. 말하듯이 노래를 불러주셔서 너무 좋았는데, 이 처음에 1절 그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아까 전에 막 연습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힘을 다 빠진 거야.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목이 굳어서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하니까 성대에서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성대에서 소리가 안 나오고 여기가 성대가 갈라지면서 삑이 나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웠고, 대신에 2절에는 어떻게 잘 비볐습니다. 2절에는 잘 비볐고,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많이 들렸던 게 뭐냐면, 일단은 규랑님께서 주 장르가 이 장르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장르를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요 장르를 왜 선택했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 한번 여쭤보고 싶고, 주 장르가 혹시 뭐 트로트나 아니면 이런 좀 뭔가 다른 쪽을 조금 공부를 하셨던 분인 것 같아서 요거 좀 궁금해요. 그리고 혹시 미랑의 딸 그거 아예 저거를 딸의 양말로 바꾸실 생각 없으세요? 본인 진짜 아이디 자체를 조금 바꿔보실 생각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뭐 그 1절에 조금 익살이 나간 거 말고는 다 잘 들었는데, 네네네. 그 노래 부르실 때 약간 살살 부르는 강약 조절할 때 약 부분이 있잖아요. 네. 약간 가까이 이렇게 왔으면은 그 숨소리가 더 잘 들리지 않았을까. 그게 약간 MR에 묻히더라고요. 세팅이 조금 안 됐었고, 그리고 마이크 컨트롤이 좀 안 됐던 거지. 예, 세게 할 때는 뒤로 잘 하셨는데 그 네. 예쁜 그 숨소리 나오는 그 작은 목소리가 잘 안 들렸어요. 그래, 좀 아쉽긴 했죠. 자, 일단은 우리 규랑이 딸의 양말님 요걸로 카톡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이크 잠깐 넘겨드릴게요. 제가 아까 물어봤던 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오늘 트로트를 부를까? 왜냐면 제가 원래 트로트를 좋아해서 트로트를 부를까? 뭐를 부를까?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제 시청자분들이 모르시나요가 더 괜찮다고 해서 트로트 더 잘하긴 하는데요. 몰라요. 이걸로 정했어요. 근데 삑사리에서 좀 아쉽네요. 지금 마음 같았어는 트로트 바로 한 곡 더 세리고 싶은데 참을게요. 다음 참가자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로트도 잘하니까 제 방에 들어오셔서 트로트 들으러 오세요. 제가 트로트 잘합니다. 자, 김규랑님이었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오늘. 좋습니다.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아, 역시 주장르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장르를 안 하셔가지고 조금 뭔가, 그래서 이게 원래대로라면 내가 막 노래방에서 편하게 부르는 것만큼 불러야 되는데 주장르도 안 있겠다가 시청자들도 많겠다 긴장되니까 막 그게 돼버리는 거지. 자, 다음 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두 분 들어갔고 이제 유튜브 두 분 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유튜브를 하고 있는 우현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스트리머 대전 이렇게 많이 고민을 좀 하다가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바로 노래 시작하면 되죠?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뭘 할까 과연? 노래 곡은 김길중님의 I Was Born To You라는 곡이에요. 그댈 위해 떠나요 이젠 슬퍼 말아요 지난 시간이라고 살며시 눈을 감으며 그댈 볼 수 있는데 달랠 수도 없지만 미안해 하지 말아요 그대 눈에 비친 슬픔을 차라리 눈에 고인 슬픔
지금 그대처럼 1, 2 올려주세요. 이렇게 떠나는 건 슬픈 추억만을 남긴 채 아파해 말아요 그대여 그대여 이제 떠나요 다시는 그대 모습을 볼 순 없겠지만 이렇게 영원히 행복하길 바래요 사랑했어요 오 그대 기다리는 모습도 사랑할게 다가설 순 없지만 나 기다릴게요 지난 시간이라도 날 사랑할게요 I was born to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잘 들었습니다. 어, 다콩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너무 잘 들었어요.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최고예요. 사귈 겁니까? 아니요. 자꾸 왜 그러세요? 농담입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에는 저희가 둘 다 이제 말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굉장히 들었잖아요.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막 감정을 담아서 불러야 된다. 표정 연기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힘들게 불러야 된다. 그런 것들을 좀 갖고 있어가지고 감정이입이 좀 됐고 조금 담아나셨던 게 뭐냐면 이 우리가 잘 많이 못 들어봤던 노래다 보니까 이 노래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뭔가 같이 이입을 하면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곡들을 좀 성공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코러스가 솔직히 더 그 현식님의 노래를 잡아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주 선택이나 선곡을 진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선에 만약에 나중에 정말 경연자분들이랑 이분들이랑 만약에 올라가서 붙는다고 하면은 이분들은 선곡들도 진짜 잘해올 텐데 본인 정말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갖고 온다면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땐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호흡이나 뭐 발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흠잡았거나 이렇게 깔 건 없었던 것 같고 이 명치에서부터 올라오는 소리가 정말 너무 깔끔하게 잘 뽑아주셔서 다른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감정으로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참여한 우현식입니다. 이렇게 숟가락남입니다. 이렇게 해서 카톡 BJUMMMA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결과 발표할 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현식님까지 들어봤고 이제 요 분 한번 만나볼게요. 우리 오케이 저희 거 꺼주시고 닫아 오케이 아 하필 내가 왜 저 사람 앞이야 뒤입니다 앞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네 저는 트위치에서 피파 온라인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 김크리스털입니다 제가 아직 방송을 저기 한 지는 얼마 안 된 신인이어서요 퇴근하면 한 10시 11시쯤 되는데 좀 늦게 키다 보니까 맨날 이렇게 피파 온라인만 주구장창 해요 그래서 근데 앞으로 이제 노래 방송도 좀 하고 제가 또 올해 이게 앨범을 내는 게 이제 개인적인 목표라 앨범도 좀 낼 거니까요.
많은 관심과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힘내서. 긴장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노래는 소란의 너를 보내라는 노래인데요. 사실 이 노래가 사실 별로 높진 않습니다. 높지 않고 경연곡으로는 맞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그냥 제가 잘하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좀 하고 싶어서 그냥 이 노래 골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그 창현님이랑 그 다콩님이랑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랑 이렇게 뭔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번만 도와주시면 되거든요. 뭐냐면요, 제가 그대 하면 그대, 제가 오늘 오늘 내게 내게 요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대 그대 오늘 오늘 내게 내게. 아니 이분은 딜레이를 생각을 안 하시나? 있습니다. 잡아줄까요? 진짜 더 냄새나요 선생님? 아니, 더 냄새나요? 아니요. 왜 저한테만 이래요? 갑니다. 자,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네. 하하. 보니까 쬐끄만한 목이네. 응. 잡아줄게요. 내려봐요. 당황스럽네. 너를 보내 오늘도 까만 머리 하얀 운동화 나를 보내 난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인사 그리고 지나치지만 사실은 요즘에 네 생각해 우리가 연애한다면 만약에 고백한다면 그리고 요즘 제일 많이 궁금한 건 혹시 너도 가끔씩은 내 생각하는지 I'm falling in love with you 하루 종일 그대만 생각해 I'm falling in love with me 틈나면 너도 나 좀 생각해 그대, 그대 오늘 내게 내게로 와준다면 나는 이제 너만 숫자 흘리세요 싶은데 너를 보내 오늘도 붙잡지도 아무 얘기도 나는 못해 또 멀어지는 뒷모습 하고 싶은 말이 많았었는데 아니면 몇 가지만 묻고 싶어 어떤 걸 좋아하는지 혹시 그 영화는 봤는지 그리고 너도 나처럼 무서운 건 못 보는지 같이 영화 보고 싶다 진짜 With you 하루 종일 그대만 생각해 You're falling in love with me 틈나면 너도 나 좀 생각 I'm falling in love with you You're falling in love with wow. Only you, only you Falling in love with you 하루 종일 그대만 생각해 You're falling in love with me 틈나면 너도 나 좀 생각해 그대 다같이 오늘 내게로 와준다면 나는 이제 너만 바라보고 싶은데 Falling in love, falling in love, falling in love, falling in love yeah. Falling in love 아, 잘 들었습니다. 뭔가 그 느낌이다. 옛날에 그 대학교 이제 가면은 이제 복학생 형이 이제 군대 제대해가지고 기타 치는 형이 와가지고 술 한잔 먹으면서 요거 이렇게 기타 쳐주는데 후배들은
후배들은 핸드폰하고 뭔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살짝 살짝 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선배는 이제 하고 홍을 해주는데 받아주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받아주는 경우가 더러 있긴 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계절에 정말 듣기 좋은 노래 아니었나요? 왜냐면 봄이고 그리고 봄에 이제 뭔가 벚꽃을 보면서 이런 뭔가 피크닉 갔을 때 이런 노래 들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저희도 오늘 사실 다양한 그런 발라드라든가 아니면 좀 고운 노래들을 위주로 좀 많이 듣다 보니 많이 귀가 좀 피곤했었는데 이 노래 들으면서 귀가 많이 힐링을 좀 했습니다. 반대로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였냐면은 아직은 조금 더 뭔가 이 경연곡 선택에서도 조금 미숙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호흡 부분이 좀 짧아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불편했어요. 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저 무슨 버스킹 보는 줄 알았어요. 버스킹 막 따라 부르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호응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기분이 진짜 좋아지는 그런 곡이었고 네. 가성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끝인가요? 와, 좋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김크리스털님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카톡 BJUMM 숫자 5으로 우리 김크리스털이라고 보내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아프리카TV 분들만 쭈루룩 남아 계신데요. 와, 일단은 오늘 고득점자가 90점자가 하나, 둘, 셋, 4명이나 있어요. 야, 이번 주 너무 빡센데요. 그니까. 오, 좋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생존자들은 어떤 분들이 계실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아프리카에서 음악방송 진행하고 있는 DJ 최발라라고 합니다. 그 주 컨텐츠가 이제 노래 피드백 해드리는 컨텐츠거든요. 그 팬가입만 하셔도 그 노래 녹음해서 오시면 다 이렇게 피드백 세세하게, 그 다른 방과 다른 점이 시청자가 많이 없다 보니까 되게 세세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많이 와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저는 이번에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고음 노래로 할까 아니면 제가 잘하는 걸로 할까 하다가 방금 직전에 바꿨거든요, 선곡을. 그래서 그 이문세의 사랑은 늘 도망가 라는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도입부에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만약에 이게 실패해서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피드백 받으러 안 들어갈 수도 있어서 이게 멘트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눈물이 난다 이 길을 걸으면 그 사람 손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었지. 내 아름답던 사람아, 사랑이란 게 참 쓰린 거더라.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더라. 이별이란 게 참 쉬운 거더라. 내 잊지 못할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기처럼 행여 놓아버릴까봐 일리 올려주세요. 꼭 움켜치지마.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아쉽습니다. 우리 채발라님 아쉽습니다. 자, 일단은 발라님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에도 아마 똑같이 다른 분한테 이제 피드백을 똑같이 받으셨을 거예요. 너무 아쉽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쉽다는 이런 피드백을 받으셨을 텐데 여기서 나아진 부분들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좀 일찍 나오게 됐습니다. 요 점 참고하시고 뭔가 다음 회차 시즌이 저희가 매번 있기 때문에 그 시즌 이후에 만약에 준비를 해주실 거면은 조금 더 단단하게 여러분들 준비해가지고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발라님 삭제하고 다음 분 바로 가겠습니다. 우리 김푸유님 가보겠습니다. 김푸유님. 아, 안녕하세요. 저는 창현 형아님과 같은 형아. 지역에 사는 인천의 딸 노래하는 김푸유라고 하고요.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한 10시에 방송을 하고 있고
노래하는 김프라고 유튜브 있으니까 많이 구독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죠. 그리고 오늘 다 발라드가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저번에 참가했을 때 먼데이 퀴즈에 사랑이 식었다고 말해도 돼라는 곡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다른 느낌의 곡을 선곡을 했어요. 막 유명하진 않은데 약간 저만의 매력으로 승부를 보기 위해서 에스나의 어 리를 러빈이라는 노래 예, 선곡을 했습니다. 어 리를 러빈이라는 노래 불러드릴게요. 이분도 참가를 한번 하셨었어요. 화장을 절대 안 하는 나의 모습 그래 나 여전히 뻔뻔해 yeah, that's me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대로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해주는 남자가 더 좋은가 다처해 기억해도 난 드레스보다 바지가 더 좋다고 좋아하는 마술의 팬스 땡큐 비싼 거 입는다고 다 부티나는 게 아니거든 Yo. I'm not a girl who needs a diamond 멋진 차도 필요 없어 yeah. 진정한 진지한 그런 남자면 괜찮은걸 Little love is all I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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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하게 살아와서 이러는 건지 날 보는 시선이 달라도 I don't care 내가 다른 걸 어쩌나 Why oh why 항상 참견할까 난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도 아니야 하다고 이해해줘 난 드레스보다 바지가 더 좋다고 좋아하는 마수의 팬츠 땡큐 비싼 거 입는다고 다 부티나는 게 아니라니까 I'm not a girl who needs a diamond 멋진 차도 필요 없어 yeah. 진정한 진지한 그런 남자면 괜찮은걸 Little love is all I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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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간 널 찾겠지 오늘이 아니어도 보통 여자보다 기가 좀 세도 여성스러운 나야 제일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95점. 만약에 여기 위에 계신 분들 중에 이 점수를 넘지 못한다면은 이분은 심사 결과 관계없이 무조건 본선 진출자로 저희가 올라가시게 될 겁니다. 아마 이제 전에 제가 얘기를 이분하고 이제 같이 방송을 예선전에 참여했을 때 얘기를 나눈 것때 노래 선곡을 왜 이걸 했느냐 본인 매력이 있는데 왜 고음곡을 선곡했느냐 제가 막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노래는 완전히 보는 맛도 좋았고 본인이랑 너무 잘 맞는 노래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너무너무 만족스럽게 봤습니다. 꼭 경연이라고 해서 막 고음 지르고 뭔가 우리가 아는 노래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본인이 그냥 제일 잘하는 거 그냥 우리가 듣기 좋은 거 그 선에서만 골라서 성공만 잘해주시면은 진짜 고득점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닭공님? 아우 목소리에서 정말 가사마냥 부티가 그냥 났어요. 어, 그렇죠, 그렇죠. 신나고 재밌었어요, 듣는 게. 그 중간 중간에 딱 브레이크 딱 해가지고 딱 뭐 액션까지 너무 좋았어요. 부티가 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자 일단은 너무 너무 잘 들었고 우리 푸유님. 너무 잘하신다. 여기 BJUMMN 숫자 5으로 카톡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참여한 김푸유라고 이렇게 답장 주시면 저희가 하이패스 프리패스 된다고 하면 제가 다시 바로 카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일단 이 타이밍에 우리 닭콩씨께서 굉장히 텐션이 많이 떨어지셨나봐요. 네? 아니요 전혀요. 괜찮아요? 네. 뱅어 못 푸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요 전혀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너무 재밌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시장하시면 언제든지 얘기하시고 만약에 이제 시장하시고 오늘 저희가 항상 그 방송 끝나면 제가 그 맛있는 거 사드리거든요. 뭐 시장하시고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드시면은 좋을 것 같고 닭콩님 혹시 이제 인터넷 그런 핸드폰 방송도 하세요? 야방이요? 야방 하세요? 네. 하세요? 그러면 네. 뭐 야방 같은 거 키시고 난 다음에 뭐 고기 같은 것도 사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만약에 이따가 같이 이제 방송으로 이제 이어간다고 하면은 닭콩진 방송으로 여러분들 아 지금요? 그, 오늘요? 네 오늘요. 아니 오늘은 못해요. 아 왜요? 그거 없어요. 뭘요? 그거 핸드폰. 핸드폰이 없어요? 네. 제가 있어요. 아 그렇죠.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아 근데 이분이 근데 닭콩님이 방송 고수인 게 느껴지는 게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그 이 노래방 이제 하잖아. 그러면 중간에 화장실 가는 게스트들 진짜 많은데 닭콩님이 단 한 번도 화장실을 안 갔습니다. 아 방광 조절 정도는 해줘야죠. 아 역시 이거 이 정도는 진짜 프로방송이에요. 아시죠 여러분들. 저도 지금 닭콩님이 안 가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지금 자리를 안 비우고 있어요. 아니, 둘이 있는데 가면 어떡해요. 아니 갈 수도 있죠. 아 좋네. 이분 티카테카다랑 잘 되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바로 한번 만나볼 거고요. 이분 우리 다니님 한번 만나보도록 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겸 BJ 다니라고 합니다. 오. 저는 이제 걸그룹 데뷔했었었고요. 오. 작년에는 이제 디싱 앨범도 냈었고 최근에는 여기 옆에 보이는 감미로라는 노래를 냈습니다.